글로벌 이슈 체크 끝나고는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게 아주 이제 재미들었어요 우리 송송 PD님. 이틀 연속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재밌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네. 정말 절묘하게 내가 한 마디 나올 때 잘라. 그러니까 네. 그걸 아예 안 나오게 자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저희가 앞에 분들을 오래 모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클로즈업을 자주 한다. 너무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에. 이게 이제 네. 금리 결정한 이후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기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죠. 금리 결정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다른 기사가 안 나와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금리 결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선물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S&P 500 다우 나스닥이 나란히 네. 0.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하락폭이 줄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은 약간의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약간 경기감이 있어 보이니까요. 예. 저게 왜 슬프냐면요. 왜 슬프냐? 왜냐면 예. 오늘 국내 증시 좀 올랐거든요. 아, 올라서 좋은 건데요. 근데 예. 국내 증시 열렸을 때 미국 선물이 플러스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아,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 약하게나마 오르겠구나라고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한 0.6%대로 시작해서 그대로 끝나면 내일 우리 국내 증시장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참 이게 그런데 야속해요. 뭐 금리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뭐 내성도 쌓였고 또 우리가 또 좀 눈에 익지 않았습니까? 0.75%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질 걸 안 보이니까 네. 오히려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적응의 애니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나왔던 기사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클레이즈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이키에 대해서 투자액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다음 실적이 나오기 전에 투자액을 내린 겁니다.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같이 좀 보시면 왜요?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포텐셜 로우 퀄리티라고 해서 저질 주식이 아니 아주 그 저기 낮은 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그런 저질이 아니고. 네. 조금 품질,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빠진다 얘기한 건데 그 네. 이유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도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네. 두 번째는요 중국 문제가 들고 있는데 중국 문제가 뭐겠습니까? 팬데믹 그다음에 또 풀어졌다가 다시 또 잠그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나와주고 있는 NA, 노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EMEA는 유럽, 중동, 아시아 네. 쪽에 있는 네. 아프리카 쪽에 네. 있는 여러 가지 또 수요가 약간 좀 부실해진다는 거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재를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결과가 뭐냐.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를 네. 107.21달러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110달러 내렸기 때문에 110달러 내렸네요. 110달러니까 107달러 현재 구간에 거의 와 있다. 그러니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르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나이키가 그렇게 부실한 게 아니래도 불구하고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왜요? 오, 참. 왜냐면 지금 이제 당장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 환율만 가져와도 이걸 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워낙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전 세계에서 사실 예. 워낙 높으니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가 나오는 거니까 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기사 몇 가지 보시면 역시 패드 미팅이 킥오프했다 시작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내일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이후에 아마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좀 영문을 직접 통역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시간에 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아까 얘기했던 포드 내용인데 네네. 상당히 의아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만 딱 찍어서 얘기한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억 달러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된다. 네.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감소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내려보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차종이 트럭 아니면 SUV인데 이거 4만 5천 대까지 문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고마진 차거든요. 그렇죠.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하고 있고 실적 발표를 10월 26일인데 그 앞서 갖고 일단 실적을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주가는 빠집니다만 솔직한 미국 기업들 동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저런 건 좀 우리도 기업들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꼭 배워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늦게 네. 얘기하라. 네. 근데 미국 그때 솔직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또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웨덴 100bp가 올렸는데 네. 100bp 여러분들 100bp 뭐 0.75% 10%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각국이 물가 잡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0.75%가 눈에 익었기 때문에 1%도 지금 눈에 익습니다. 저는. 계속 보았고. 벌써 적응되셨어요? 예전에 만약에 올 네. 초에 100피 얘기하면 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충분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업들 간단한 기사 볼 건데요. 쭉 보게 되면 아까 포드는 봤고요. 주가 네. 4.5% 빠진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기사가 뭐냐면 바이오테크하고 모더나에 대해서 네. 바이든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을 오버했다. 네. 종료했다. 종식했다라고. 종식했다고 이 자체가 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거? 아 근데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네. 바로 행정부에서 이제 성명을 냈죠. 네. 그렇다고 지금 이 무슨 긴급 그런 비상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처 그 정확히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해제하지는 않겠다. 네. 그거는 이제 뭐 90일마다 연장을 하는데요. 10월 13일 날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그때까지는 그거를 조기 종료하지는 않겠다. 비상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예. 그래도 뭐 거의 독감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거를 진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해제하는 순간 이제부터 백신도 다 유료로 전환이 예,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그 걸려도 회사 출근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휴가 예. 써야 되고 예,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행정부에서는 워워 하고 있어서 약간 바이든이 좀 앞선 발언을 한 것처럼 돼 버렸고 그러면서 일단 백신주가 빠지고 여행주가 올라가는 그런 게 주가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방향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종식 선언을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바뀌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온테크 모더나가 주가 빠진다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고 쭉 내려보게 되면 나이키는 아까 얘기했고 네. 마지막에 나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저희 미주미 유튜브에다가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약간의 매수할 만한 종목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여행 관련주가 돼 있는데 여행 관련 저희가 뭐 사실 늑대손이었어요 제가. 한번 좋아진다 뭐, 안 떨어지고 했는데 모두가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이제 그 저번에 우리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즈니스 여행에 대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네. 보여드린 것처럼 팬데믹의 종류가 와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침 오늘 투자를 올린 데가 나왔는데 투리스트 파이낸셜에서 네. 홀드해서 바이로 올렸다는 거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 뭐 크루즈가 있는데 각자 기업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문득 그려갖고 여행 가는 점 좀 세게 보인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고요. 바로 제가 준비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는요. 쥐어 짜듯 기사를 갖고 왔어요. 진짜 없는 기사를 다 네. 덮었어요. 그냥 금리에 그냥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네. 옛날에 그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약을 그냥 건강원에서 바로 네. 받아 먹으시죠. 네. 옛날에 어머니들이 네. 요 삼배 같은 거에 넣고 네. 요거 이렇게 네. 딱 막대기 넣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사를 지금 어떤 분들은 뭐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나올 때 누가 딱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만들고 계시죠. 네, 어떤 거냐면 최근에 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압축하게 어떤 얘기냐면요. 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파적인 분위기가 정점이다, 최고점이다 지금. 아 그렇죠. 예 네,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해서 네. 솔직한 얘기 이번에 만약에 금리 결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필요 없는 얘기 하지 않으면. 네.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지 마시고 네. 0.75% 한 다음에 그 점도표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네. 그냥 시장이 방어할 것 같으니까요.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 결국 시장은 금리 결정 이후에 움직일 거라 같아 보이는 거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급등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식이요? 만약에, 예. 주가가? 내일 만약에 네. 아주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면 네. 급등할 것이다. 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약상에서 급등하는 것은 큰 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두드려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S&P 500에 대한 걸 한번 쫄 잘라봤더니 네 번 하락, 그 다음에 네 번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3,899.89 포인트.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바닥으로 더 떨어질지 네.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 어쨌거나 금리 결정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금리 결정에 나오는 그 멘트에 대한 해석이 달려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뭐 우리 진현님 뭐 0.75% 확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점도표가 중요할 텐데 한 네. 4.5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4.5까지. 예, 왜냐면은 네. 일단 그 한 4.0 수준이었거든요. 컨센서스가 4.5까지 열려있고 거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의 그런 안 좋은 거지만 그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렇다면 뭐 사실 뭐 시장은 거기서부터 추가 하락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네. 같이 움직이는 10년물 인버트된 지수하고 네. 지금 같이 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황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인버트된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긴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게 주황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뒤집어놓은 건데 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최근에 좀 네,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네.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길게 하면 살수록 같이 움직인다. 그렇죠. 같이 움직여서 지금이 나오고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반대로 움직여서 급등한다 생각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네. 특히 계속적 유지에 나스닥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그럼 언제 완화가 되냐? 내일 끝나고 나오겠죠. 네.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그냥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결정이 장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인 게 뭐냐면 금리 결정이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네. 뭐냐면 이런 건데 약세장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날이 나오는데 2001년 1월 3일 날 뭐 14.2% 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주로 많이 포함된 게 2020년입니다. 3월 13일 9.4%, 2020년 3월 24일 8.1%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나오는 게 또 없나요?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간 날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 약세장에서 올라가도 다음 날 빠져버립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흔히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이렇게 급등은 베어마켓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요. 베어마켓 때 무가 공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다 보니까 공매도 많이 쳐져 있던 분들이 급하게 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날 지나게 되면 커버링에 대한 또 새로운 또 커버링 공매도 들어오는 거죠. 또 숏을 치는 그래서 거죠? 지금의 부분은 베어마켓 때는 별로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고요. 이게 네. 가셔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금리가 정점에 온다든지 물가 정점에 나오지 않는 한 나오는 급등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의외로 지금 월가에서 보게 되면 내일 네. 급등한다는 게 꽤 많아요. 아 특히 콜라노비치 이런. 네, 그렇죠. 이제 뭐냐면 어떤 거 이런 거죠.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매 쳤다가 언제 커버할지를 예의주시한 분들이 내일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때 공매도 커버가 매수이기 때문에 네. 매수 더하기 매수가 몰리게 되면 상대 급등할 수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하긴 그 쇼커버 상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7, 8월 달에 봤죠. 네, 그렇습니다. 7, 8월 달에 나스닥이 한 24% 정도 올랐나요? 바닥에서. 근데 도대체 누가 샀어? 뭐 아무도 안 샀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다 쇼커버였다고 하죠. 예, 그 쇼커버가 나오면 그렇게 무서운데 그때 그들이 느낀 공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예. 해요. 근데 아니야 하면서 다시 그대로 빠졌죠 지금. 네, 그대로 그렇습니다. 빠졌는데 그렇다면 빌 에커먼 얘기처럼 다시 한번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은 뉘앙스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 한번 또 쇼커버가 신나게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안 올 것 같다는 거. 일단 조금 뭐 연말까지는 고생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종을 치고 그럴까요? 아까 지은현님이 종을 염치 많이 했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종 못 친다고 그렇게들 뭐라 하셔가지고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종을 쳐야지 이렇게 도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쳐줘야 돼 자꾸 돌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물론 이렇게 종 치는 거 저기 종훈이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돌아 돈다니까 이렇게 됐다 아 됐네 이제 됐네요 아 이제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정 안 되면은 딱 이 1분만이라도 우리 박종훈 팀장 모셔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네.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8% 하락이고요. 네. 다우도 역시 0.77%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 0.80% 하락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빠지네요. 이게 예. 종 칠 때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종 못 친다고 너무 질타가 심하신지 저희가 보는 채팅창을 송 PD가 꺼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뭐라 하는지 지금 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꺼놔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네. 보시고 네네. 바로 맵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맵입니다. 고동색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고동색이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나이키가 좀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그렇죠. 2.73%가 빠집니다. 아까 나왔던 안 좋은 보고서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차량 관련해서 포드가 실적을 내렸기 때문에 포드가 5.56% 옆에 있는 친구 GM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제가 GM을 사다고 얘기했는데 네. 하필 이거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네. 포드만 그렇겠냐. 네, 그렇죠. 어차피 같이 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부품 그런 수급이야 좀 비슷비슷하니까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테슬라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약간 그 녹색불을 켜고 있는 곳이 카지노 업체가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돌아가면서
여행 관련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카지노도 그거겠죠? 팬데믹 종식. 네, 그렇습니다. 보시고 여기 껴 있는 것도 아까 얘기처럼 뭐 누엘 캐리비안 크루즈, 부킹홀리스트, 익스피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 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크루즈 값에 가장 좋은 게 고르신다 그러면 네.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준비하자고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고동색이 요새 안 쓴다는 거야? 고동색 왜요? 저 고동색 쓰는데. 그러니까 고동색 옛날 사람이야. 아, 이렇게 하셔. 저 옛날 사람이죠. 저는 요즘 사람인데. 네. 그럼 고동색 뭐라 하면 돼요? 고동색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밤색? 자, 여러분들 밤색? 보세요. 예, 여러분 예. 우리 또 우리 MZ 분들 고동색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좀 세련된 용어를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따라하겠습니다. 예. 갈색보단 짙은 게 고동색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시냐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끝낼 동안 네. 올려놓은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 자, 미국의 실적을 보여드리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다른 그림, 흐트린 그림 보여드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은요. 실적이 빠지고 있지만 2022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살짝 빠진 거죠. 네. 230달러 찍고 있다. EPS 보시면 네. 되고 네. 내년도에는 250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여전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익조정 비율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이요. 시간이 지나서 빠지는 걸로 나와줍니다. 그러네요. 미국하고 완전 다르네. EPS가 84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내년 거인데 역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전적으로 환율이 문제가 된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네. 문제가 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네. 환율이 문제가 되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400원 못 뚫었죠, 아직까지는. 어떤 환율이요? 네, 1400원. 네, 뭐 외환 개입이 좀 있었거든요. 네. 1390 몇 원까지 가는 거 봤는데 1399로 시작을 했어요. 금요일 날 딱 장 시작이 환율 시작이 1399였어요. 그러면은 99. 누가 봐도 뚫는 건데. 뚫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약간 그 경제 수석 최강목 경제 수석이 이게 우리 통화 스와프 논의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10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런 전략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진짜 그 많이 올라가면 뚝뚝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위기라서 빠지는 환율이 아니어서 달러 인덱스랑 같이 엮여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제일 예의 주시한 그 자료를 하나 보고 온 건데 제가 사진만 띄워갖고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이게 다시 한번 멀티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위에 네. 있는 게 ISM PMI 제조업 지수입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PMI 지수인데 PMI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매 관리자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구매 관리자가 뭐냐면 회사에 있는 구매를 담당하는 분들의 네. 설문조사에서 이제 설문조사 때 이게 높게 나오면 네. 구매를 더 한다든지 그렇죠. 낮게 나오면 구매를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네. 지금 10년을 같이 엮어서 보는 건데요. 어쨌거나 둘 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같이 네. 엮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ISM PMI 지수가 네. 제조업과 비제조업 합치게 되면 평균이 약 56이 나옵니다. 여기 56 놓고 네. 근데 현재 10년물이 3.5 찍었죠. 네네. 여기 걸쳐있다고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쭉 내려보게 되면 13.7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14배. 근데 지금이 얼마냐? 16.2배거든요. 여기 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모건스탠리 얘기는. 아이고. 새로운 또 금융 갖고 와 저한테 저를 막 괴롭혔는데 네. 이게 맞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기분 나쁘죠. 너무 나빠요. 이런 거 자꾸 보여주는 겁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근거 있는 장문의 보고서 보게 되면 충분히 네. 근거 있는 얘기인데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는 맞습니다만 네. 그러면 여기서 16배에서 14배까지 빠지려고 하면 더 10%가 더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약간 얘기했던 그 저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기분 안 좋은 보고서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엮어서 봤던 많이 보지 못했던 보고서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가요? 모건스탠리 사장이 누구죠? 사장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께 할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기분 나빠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멀티플 그다음 네. 펀더멘탈 자체를 높게 보거나 좀 아직까지 더 빠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만큼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 정점을 보이지 않으면 네네. 멀티플을 많이 주기 힘든 상황을 다시 한번 옆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빨리 물가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금리 내려와야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네.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 내일
FC 금리 결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스탠리 사장이 김목원 씨라고 하시는 김목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저 지수를 한번 확인해보고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 그 고동색에 대한 네. 의견까지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불구하고 네. S&P가 0.91% 하락, 다우가 0.88% 하락, 네. 나스닥 0.78% 하락으로 역시 똑같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일단 마이너스 1만 안 넘어가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막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8월에 그 CPI가 나온 이후로 저도 약간 조금 내려놨어요. 이게 뭐 연말까지는 아까 이남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급락만 없으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이너스 1만 안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아까 폭탄 발언한 니콜라 주식은 소폭 반등 중에 있습니다만 너무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고동색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의 네. 의견이 결과를 좀 뭐 발표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버건디색이라는 분도 있었고요. 팥색. 이거는 우리 이거는 분명히 얘기한다. 이거는 저희보다 그것도. 저희보다 연배 많으신 어르신. 예, 어르신. 예. 팥색 알겠습니다. 팥색은 이건 예. 아, 예. 그다음에 적갈색. 그리고 뭐 어두운 갈색. 갈색하고 고동색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 영어로 해 주신 분 다크 브라운. 오, 다크 브라운. 괜찮아. 다크 브라운. 뭐 다크.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똥색 누구십니까? 똥색. 그리고 저 그분 누구십니까? 적귀색. 누굽니까? 적귀색. 저는 요새 귀가 네. 요새 좀 안 밝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다크 브라운? 근데 아니, 우리나라 말로 뭐가 맞을까요? 팥색은 정말 팥색은 진짜 어르신이고 네. 네. 똥색은 더러워서 장사 못할 때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똥색은. 그렇습니다. 네. 고동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동색으로.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세대 언어와 네. 우리 팥색 어르신의 중간인 우리 고동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동색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네네. 고동색 네. 혹은 녹색 괜찮죠? 녹색은? 아, 우리 맵이 오정. 녹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녹색. 아, 고동색. 그렇죠. 녹색은 요새 쓰는 말 맞죠? 녹색. 그렇죠. 네. 녹색은 이제 한자인가? 녹색이? 그죠? 녹자가 약간 초록할 때 그런 녹색인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동색에서 더 빨개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맵이. 네. 네, 오늘도 어쨌든 목요일 새벽까지는 뭐 어쨌든 정중동입니다. 정중동이니까요. 네, 좀 너무 여러분들 마음 쓰지 마시고 오늘도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지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또 들어와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일이요? 내일도 우리 장혜선 지사님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비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최파고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이, 최파고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내일 하루만 제가 하루만 대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